KK 소프트웨어 사전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KK 코타키나발루 앞에는 가야 아일랜드, 가야 섬이라는 곳이 있네요. 이 가야 섬을 한번 쭉 살펴보는 섬하고 본토하고의 거리가 대략 1.5km 정도 되네요. 패들보드를 타고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일단 각설하고 이 가야 아일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섬을 한 바퀴 돌았을 경우 22km 정도 되네요. 22km. 아침 일찍 출발하면 5km씩 점심까지 어느 정도는 두루두루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은 좀 디테일하게 여기는 수상가옥들이 엄청 많네요. 학교도 있고 수상가옥 학교인가? 이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수상가옥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의미네요. 이렇게 큰 파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상가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섬이 어떤 외부의 파도를 막아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바람 파도를. 현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어 사전이 필요하겠네요. Just in case. 아, 해변 참 좋네. 여기는 무슨 바다 목장 같은 게 있네요. 배도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양식장 같기도 하고. 양식장 수준이네.
사전조사 방법은 이렇게 구글 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멋진 해변이 제법 있네. 여긴 또 뭐냐? 누군가가 여기 살고 있네. 배도 있고. 집들인가? 뭔가가 있는데. 뚜렷하지가 않네요. 코타키나발루는 북위 6도, 동경 116도. 한국이 120이니까 뭐 4도. 거의 한국하고 경도는 비슷합니다. 126도. 약간 서쪽에 위치했다고 보여지고, 북위 6도는 후쿠오카하고 후쿠오카보다 약간 남쪽, 그 정도, 한 400km 남쪽 정도. 적도권에서는 북위 6도면 한 6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보르네오 섬 자체가 적도권이기 때문에 리조트가 있네. 수상 리조트. 제법 큰 리조트인데 여기가 가야 리조트인가? 수영장도 있고. 리조트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네요. 전부 가야 리조트에 속해 있는 것인가? 어쨌든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사네. 방갈로가 있고, 성수기 때는 수영장도 있고, 영업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하나. 외해 쪽은 좀 거칠어 보이네요, 바다가. 수심도 있어 보이고. 파당 포인트 비치. 다이브 다운 빌로우 비치하우스.
Dive down below beach house. 뜨네. 구글 맵에서 다이브 다운 빌로우 비치하우스를 검색을 해봅니다. 클로즈드. 잠겼네. 영업을 안 하네요. 아야 아일랜드 번갈아야 아일랜드 리조트 아일랜드 마린 센터 파이브 스타 호텔 유명한 데구나. 대략 카야 아일랜드를 쭉 살펴봤습니다. 수상 가옥들이 흥미롭네요. 해변 라인도 있고.